네, 이번에는 부평을 김응호 정의당 예비 후보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본인은 어떤 후보이고 왜 부평을 지역구에 도전을 하게 됐는지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시지요? 부평에서 20여 년째 살고 있는 정의당 인천 시당 위원장 부평을 국회의원 후보 김응호입니다. 저는 부평 지역에서 부평 미군기지 반환, 그리고 갈산동, 두계동, SSM, 대형마트 규제운동, 그리고 삼산동 특구합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활동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정의당 인천 시당위원장으로 인천 전체 선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 지역에서는 부평을에 출마를 했습니다. 부평 지역은 현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GM 문제, 그리고 부평 미군기지 문제, 그리고 교육 불평등 문제 등 해소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제가 나서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보고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공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지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코로나 위기 민생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마스크를 국가 책임하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직접 소득 지원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평 미군기지를 수도권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유네스코 공원을 추진하고 부영공원과 그리고 부평공원을 같이 연결해서 부평 숲을 조성해 나가는 가운데 도시농업도 같이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GM 정상화는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미래 발전 전망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수설이 나돌 때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이 가슴이 덜컹하죠. 한국 GM의 철수설을 잠재울 먹튀 방지법을 제정하고,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미래차 전략 생산 기지로 한국 GM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후보들과는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네. 저는 시민의 힘이 있습니다. 저는 부평 지역에서 그리고 인천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반환운동, 그리고 중소상인들과 함께한 대형마트 규제운동, 롯데재벌로부터 계양산 골프장을 지키기 위한 운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진행을 해왔습니다. 바로 시민들과 함께 온 시민의 힘이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집권 여당 혹은 제1야당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시민들과의 소통, 자신 있습니다. 그 어느 후보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혁 마인드입니다. 저는 부평의 정치인으로서 인천의 진보 정치인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치 개혁을 이끌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교체시킬 자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응호 정의당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